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알리바바의 성장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주주입니다. 하지만 이번 반독점 사태로 녹아내린 주가에 멘탈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사실은 이제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해서 알리바바가 최근 독점 조사를 받으며 주가 급락 중에 있습니다. 보유 중인 자는 손절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신규 매수자라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똑같이 비슷한 질문으로 알리바바 주주로 최근 주가 하락에 조금씩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제재가 생각보다는 강한 것 같은데 한국 알리바바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알리바바를 우리 교수님도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물론 그 정도는 다릅니다. 확실히 이제 중국이 더 심하게 할 수 있겠죠. 워낙 이제 그 정부의 파워가 세니까. 근데 지금 현재 미국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은 이미 규제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고요. 현재 지금 중국도 알리바바가 먼저 받으면서 엔트의 성장이 좀 무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같은 그 굴지의 테크 종목들이 최근에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의 2천억 달러 이상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네. 900조 넘어간 돈이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정부가 아무리 그 1등격을 옥죄도 심하게 옥죄거나 사실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메이투안 같은 기업들은 거의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京东닷컴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냥 뭔가 1등 기업에 대한 약간의 그 뭐랄까요 견제 네. 이 정도나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충분히 빠져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에 정부가 더 심하게 옥죄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좀 신규 매수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유 중인 분들은 손절이 아니고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가 빠지니까 너무 속이 쓰리셔갖고 더 추미하는 거는 일단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된 다음에 하시는 거고요. 네. 다만 신규 매수는 저는 좀 사보라고 좀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뭐 주주고 저는 팔 마음이 뭐 일도 없고요. 다만 이번에도 확인된 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어찌됐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해야 되겠고요. 본인이 확신하고 계시니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사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 알리바바의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여전히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김PD 잠깐 계세요. 김PD 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여전히 뭐 의견 내린 사람도 있고 유지해야 된다는 데 있으니까요. 뭐 내일이라도 오늘이나 내일 혹시 시간 되시면 알리바바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CMCHI 알리바바 때문에 하락하는데 계속 추가 매수해도 좋은 건지 네. AIQ 인공지능을 이용한 ETF 중 예, 콤프 그다음에 IETC 네. 예, 실적이 더 좋은데 굳이 AIQ를 추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예. 예, 중도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 빨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이죠. MCHI 이 바로 이 모든 요 세 개 시리즈 있죠. 이 세 개 시리즈도 다시 한번 혹시 안 보셨거나 보고 지나가셨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요. 2020을 지배할 테마 일곱 개 있죠. 그거 다시 한번 꼭 보시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리바바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주식을 하락한다고 해서 급하게 더 사시지 마세요. 하락한다고 해서 빨리 더 물타기 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락이 중요하고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생각 계획했던 대로 사세요. 계약했던 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알리바바 때문이 아니라 계속 추가 매수 이거랑은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MCH를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알리바바 개별 종목은 자신 없더라도 이걸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기 2021날 그때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진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건 맞습니다. 콤프 IETC 실적이 더 좋은데 주식을 판단하실 때 ETF 판단하실 때 지금까지의 성적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의 성적이 좋은 것만 찾으면 지금 뭘 사야 되냐면 무조건 테슬라에 올인해야 되고 SC에 올인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캐리어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 판단할 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의 과거의 성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분류가 다른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AIQ는 어떤 거에 어떤 품목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12개월 동안 향후 12개월 동안 많이 올라갈 주식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사고 파는 애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주식 살지도 내일 살지 몰라요. 이거는 대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머신러닝이 100%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AIQ는 완전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매매가 되겠고요.
콤프 있죠? 콤프는 아시다시피 켄슈에 사는 거가 되겠고요. ITC는 이거가 블랙락에 사는 건데 두 개 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들어가는데 AI 들어간 건 맞는데 내부가 다릅니다. 내부. 콤프는 New Economy예요. 신경제에 관련된 전 세계 주식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ITC는 아주 좋은 주말 썼는데 ITC는 저는 엄청 좋아하는 건데 저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조금 $3,0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처음에 나왔을 때 샀어요.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IT라고 이건 IT에 들어간 건데 IT인데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IT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법적인 규정에랑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라든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향후 evolved가 들어 여기 E는 evolved거든요. 진화된 분류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아 지금 하고 있는 S&P나 그런 FTSE에서 중심 만들 인덱스는 의미가 없다. 자기네가 직접 인덱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사업도 일부는 IT가 많이 들어가죠.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보고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사업보고서를 보고하고 사람들 뉴스도 찾아갖고 거기서 종목을 추려내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예, 네, 아셨죠? 그래서 약간 네. 개념이 다른 걸 물어보셨고요. 줌,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다 쓰죠. 학교 선생님 다 쓰죠. 그죠? 대학 교수 다 쓰죠. 예. 네. 대학 교수들이 지금 줌 그 특강도 하고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 아들 있잖아요. 저희 아들. 네. 저희 아들의 튜터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이 요새 또 그 하려는 게 누가 아는 분들이 동네 공부방 있잖아요. 애들 유치원 이런 네. 공부방. 공부방 네. 유치원 애들도 영어로 이걸로 가르쳤다는 거 줌으로.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딱 보세요. 내년에는 그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약간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성장이 이어가겠죠. 다만 증가율은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성장률. 그렇다고 마이너스 성장할까요? 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